드디어 그날이 왔구만. 아니, 삼촌 간대, 삼촌. 할아버지 안 가. 삼촌 간다고, 삼촌. 지은 삼촌. 일로 와봐. 응? 삼촌 어디 있지? 어? 삼촌 저기 있어? 집 앞에 우리 저 게이트 앞에 데려다 실어다 주면 거기서 이제 데리고 가게 된다고 하죠. 경호야, 오늘부터 삼촌 출퇴근한대. 아니, 삼촌, 장모 말고. 자식 장모? 아니야, 삼촌만. 왜 자식만? 삼촌, 젤라이모 보고 싶어서 젤라이모랑 같이 살러 출퇴근한대. 삼촌 자주 놀러 올 거야, 장호. 어? 삼촌 빠빠이, 삼촌 근데 또 온대. 빠빠이 해줘, 빨리. 어? 아니야, 지금 갔다 올게, 장호. 같이 갈래? 일로 와, 가자. 그러면 출근은 어디로 하지? 모닝, 아사, 아상, 위, 뿌에데, 밑? I will directly morning, sir. Busai. Busai gate? Yes. 그럼 no, no, no. Busai. Directly. 데레? Yes, in the house. Waiting. 오케이랄까? Yes, yes. 오케이. Far from. 젤라 집에서 조금 멀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가깝긴 한데. 허전하네, 뭔가 마음이. 얼레디 나 게스트. 이거 너무 젤라볼 마음에 벌써 어쨌든 저희 공사할 때까지는 도와준다고 해서 네네 스피 아웃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 이사할 집은 또 젤라도 그렇고 왔다 갔다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젤라도 먼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지순이도 처음에 이제 같이 입고 싶다고 해서 아마 공사까지만 같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또 공사는 또 도와준다고 해서 공사 네. 끝날 때까지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Hello, I'm Jason. daghan kayong salamat sa inyong pagtabang sa kuha, paghimo sa balay, tanan nga inyong pagsuporta nako namo. And then many time, Jella랑 visit 해 visit. Thank you. 아이고 왜 이래? I'm being. For taxi? Taxi yes ma'am. I will find taxi. Fine. Yes yes. 오늘 Sunday인데 돈 도밍고. Maybe call Jella 하면 Jella가 call 할 거야. 아 오케이. 맞아 그게 낫겠다. 여기 Today Sunday so 왈라 taxi. 장호야, 근데 삼촌 3일 있다 또 와. 바이바이. 우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약간 좀 섭섭하거나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모든 얘기를 다 영상에 일단 담을 수 없다는 점을 일단 먼저 양해를 드리고. 근데 우선 저희가 어쨌든 저희랑 얘기가 나왔던 건
젤라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가고 나서 지순이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했다가 또 잘 적응해서 같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같이 있고 싶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마침 저희가 또 이사도 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이제 젤라는 아이들 때문에 못 올 것 같다. 이제 출퇴근을 저희가 원래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좀 못 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아 그러면 이제 저기서는 같이 일할 수는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고 나서도 이제 지순이도 그러면 젤라랑 같이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만 이제 저희가 공사를 좀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 동안은 저희 공사 현장에 와서 일을 좀 해줄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도 알겠다고 얘기를 했죠. 오늘까지는 저희랑 같이 지냈고 내일부터 아니죠 한 이틀 뒤에 이틀 동안에는 조금 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공사 현장으로 바로 와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에 네. 지순이가 저희한테 준 행복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젤라도 이제 그 운전면허증 합격했다고 저는 말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더 좋은 삶을 앞으로 더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저희랑도 만날 수도 있고 네네네. 다시 그래서 많은 응원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마 또 새로운 인연이 또 와서 같이 또 새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젤라랑 지순이의 결정을 좀 존중을 해주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좋은 인연으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뭐 이틀 뒤에 지순이 또 오고 그 집 다 되면 또 한번 초대해서 밥 한번 같이 먹어야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순이는 이제 스테이하우스로 나갔고요. 내일 또 공사가 또 진행이 되니까 또 저희도 또 열심히 에너지 충전해서 내일 또 공사를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점심도 못 먹었대. 오늘 그만두고 왔는데. 네. 얘기 한번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인지. 가보자. 먹는 게 좋다면 거의 다른 거와 이렇게 뭐 습관이라 데이 아웃이라고 하고 데이 아웃. 슬립. 이 집에 대. 원래 뚜룩 다른. 원래 뚜룩 다른. 아니. 마이 하우스 헤븐 아니 헤븐? Also, she has to live outside, right? Outside. Cottage. 우선 가서 알려줄게, 나한테. 그러면. 오 마이 갓. 이거 지순이가 만들었어요. 이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야. From 언니랑 여기까지 안녕. 나이스.